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예쁜 나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를 접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은, 자, 잎채 나무는 아니라서 이렇게 꾸며서 접어서 우리 친구들 필요한 곳에, 엽서 이런 곳에도 붙여서도 쓸 수도 있고요. 또 나무들과 집을 사용해서 또 예쁜 우리 친구들 뭐 환경반 숙제 같은 거 있으면 숲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색종이로 한번 나무를 만드는 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는 초록색이나 연두색, 우리 이렇게 잎을 표현할 수 있는 색종이 한 장과, 자, 색종이 양면으로 이런 색깔을 나온 색종이는 아직 본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 작은 쑥쑥이는 이 색상을 살짝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렇게 나무 색상이 있는 고동색이나 갈색 색종이 한장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풀로 붙여줄 거예요, 친구들. 풀과 가위나 칼로 오려줄 거니까 우리 친구도 안전가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초록 색깔. 여기 뭐가 묻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 안 하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에만 대각선으로 길게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자, 이제 나무 모양처럼 이렇게 접을 거예요. 바늘 안으로 내려 접기 해주세요. 끝부분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호호호, 작은 슥슥이는 몇번 찢어도 떱니다. 호호. 조심해서 살살 접어볼게요. 이렇게 맞춰주면서 슥슥슥 이렇게 접었어. 자, 여기까지 접고 친구들, 요 부분이 아래 기둥이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살짝 펴고요. 다른 색종이, 우리 준비한 색종이 있죠, 친구들? 이 색종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풀을 한번 준비해서 자르고 붙이지 말고요. 먼저 색종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아래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줘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잡고요. 여기까지만 붙여주면 돼요, 친구들. 색종이를 풀로 이렇게 대충 해서 일단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고, 자, 이쪽은 돌릴게요. 이쪽 편도 풀을 살짝 발라주고 조금만 해서 일단 대충 붙였어요. 자, 그리고 색종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너무 딱맞게 하지 말고 조금 위쪽을 해서 이렇게 접으세요, 친구들. 자, 그리고 친구들 안전 가위나 칼이 있겠죠? 칼이 조금 위험하니까 안전 가위로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주면 됩니다. 자, 오렸어요. 안에 모양은 사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울퉁불퉁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있죠?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풀로 조금씩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양면의 효과를 붙여서 줄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자, 아래쪽도, 자, 여기는 어차피 다음에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어갑니다, 친구들. 다시 이렇게 접으세요. 짠, 잡았죠? 이제 기둥 색깔이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고요. 얘를 앞쪽으로 숙여줘요. 숙여주는데 얼만큼이냐? 여기 한 2cm 정도 공간을 두고 거리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앞으로 구부렸다가 여기에 반 정도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자, 이제 뒤집습니다. 휘리릭. 자, 뒤집었어요. 옆으로 놓고 다시 시작할게요. 양쪽 끝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제 접는데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요렇게 내려오다가 딱 걸리죠, 친구들? 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얘를 옆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 걸리죠? 요 부분을 대각선이 없도록 요렇게 옆으로 접어줘요. 자, 오른쪽 부분도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일자로 접으면 안 되죠? 자, 옆쪽으로 똑같이 요 옆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손가락을 넣어요, 친구들. 넣어서 얘를 잡고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줘요. 어디까지 넘기냐면, 자, 이렇게 똑바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일직선이나 살짝 안쪽으로 기울도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만 안 기울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왔을 때 접으세요, 이렇게. 자, 왼쪽 편도 똑같이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얘를 잡아당겨서 벌리세요. 자, 어디까지냐면 요쪽 대각선 비슷하게 이렇게 선이 일직선이나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도록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자, 눌러줘요, 이렇게. 자,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자, 앞쪽을 보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완전히 뒤로 딱 접어줘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을 요 초록 색깔의 반만 앞으로 다시 접어주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 자, 접을 때 먼저 이렇게 접고요. 내가 반 접은 게 맞아? 확인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두고 접으면서 앞에서 보면 돼요, 친구들.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꾹꾹꾹 눌러주면서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까 접었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접는 거. 자, 접었죠, 친구들? 여기까지. 요 아랫부분은 뒤로 넣어줘야 돼요.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을 맞춰서 접어줘라. 짠! 나무 모양이 됐죠, 친구들? 자, 우리가 흔히 그리는 이렇게 뾰족한 세모, 네모 나무예요. 자, 이제 고정시켜 줄게요, 풀로. 자, 풀을 사용해서 먼저 여기 가장 아랫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살짝 풀만 조금씩 묻혀주고 안으로 쏙 넣어줘서 붙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풀을 한번 붙여주고요. 꾹꾹꾹 눌러주고 자, 뒤쪽으로 해서 이 앞 뒤쪽에 제일 뜨는 부분 발라줘요. 여기 아래쪽도 쓱 해서 조금 발라주고 여기도 뜨죠? 또 풀을 쓱쓱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간단한 나무가 멋진 나무가 완성! 자, 우리 친구들 색종이로 이렇게 나무를 한번 접어봤는데요. 양면으로 하지 않고 양면을 색깔을 만들어줬어요. 붙여서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나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슥슥이와 같이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세모네모 나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